추천 우덕. 내 이름은 여고생. 나는 가난한 흙수저 고등학생이다. 고생아, 너네 집 완전 거지라며? 근데 우리가 입시 스트레스 폭발하는 고등학생이잖아. 내가 스트레스 풀 곳이 좀 필요한데. 너희 어머님도 아프셔서 돈 필요하지? 용돈 줄게. 왜 네가? 대신 내 기분 풀릴 때까지 좀 맞아줘라. 어? 나는 학교 일진이에게서 돈을 받는 대신 매일 맞았고. 태도 스트레스가 안 풀리네. 어? 좋은 생각났다. 고생아. 어? 너 혹시 옥상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? 오늘 온갖 스릴 넘치는 게 보고 싶어서 평소보다 돈 더 줄게. 결국 그 아이의 소원대로 옥상에 올라갔다. 그리고 절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. 꿈이었나? 근데 여긴... 환자분! 정신이 들어요? 여긴 어디예요? 그냥 정신병원이에요. 네? 제가 왜 정신병원에 있어요? 환자분, 구상에서 뛰어내렸다면서요. 아! 꿈이 아니었어? 그래서 어머님이 강제 입원시키셨... 고생아! 엄마! 이거사, 진작 말하지 그랬어. 엄마!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? 친구들이 괴롭히니? 응? 어제 너 불러냈던 애가 그런 거야?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어서. 그래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. 제발 두 번 다시 그러지 마. 하나도 안 다쳤기에 망정이지. 뭐? 너 3층에서 떨어졌는데 털끝 하나 안 다쳤다고 해서 정말 얼마나 다행이었는 줄 알아? 미안해 엄마. 진짜 다신 안 그럴게. 그러고 보니 전혀 안 아파.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? 여기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내가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? 엄마, 나 그냥 퇴원하는 게 낫지 않아? 무슨 소리야? 잠깐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. 여기 병원비도... 넌 지금 마음이 아픈 거야.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동안 쉬어. 나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어졌어. 내가 괜한 짓을 하는 바람에. 그러게, 하필이면 왜 이렇게 멍청한 애였을까? 맞아, 난 정말... 뭐야? 대체 이건! 어쩌다 보니 멍청한 네 몸속이겠든 마계 대마왕님이시다. 뭐? 아! 대박 사건! 진규야, 그거 들었어? 우리 학교 샌드백! 여고생 걔 있잖아! 걔 어젯밤에 옥상에서 뛰어내렸대! 완전 미친... 시끄러. 어? 시끄러우니까 입 좀 다물라고! 여고생 진짜로 뛰어내릴 줄이야. 누가 목격한 건 아니겠지? 잘못하면 나 명문대 못 가는데.